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7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과 백신 접종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술기장로의 합신총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합신총회의 지난 역사와 발자취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태권도 인재들이 실력을 펼칠 장이 많지 않았는데요. 백석대학교가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 국제 온라인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600명대를 계속 오갔는데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9명입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532명입니다. 네.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전국 곳곳에서 일상 공간을 통한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최근의 주요 감염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리두기 이슈에도 다시 한번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는 건데요. 이번 연장 조치는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또 7월 초부터 적용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무리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연장 속에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객 규모가 30에서 50% 확대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좌석의 30%에서 50%로 또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로 각각 늘어나는 겁니다. 또 실내 비롯한 실외 대중음악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는 관객 수도 한시적으로 최대 4천 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7월 초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뀌는 건가요?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로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었죠. 예. 또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 왔는데요.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다음 달 5일부터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개편안 초안을 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와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편안이 초안의 방향성에 따라 실시된다면 예. 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풀릴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금지 인원 기준이 현재 5명에서 9명까지로 확대돼 8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 예. 정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해도 수도권 등 유행 중심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절대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예,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백신 접종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 기자도 그 얀센 백신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 현황 어떤지 좀 살펴주시고요. 또 접종을 했을 때 그 후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요. 예, 예. 지난 13일 기준 국내 1차 접종자는 1,180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인구의 23%가 1차 접종을 마친 수치인데요. 2차 접종자는 299만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의 5.6% 수치입니다. 지난 10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서 공유한 얀센 백신도 접종을 시작해서 예.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더욱 활기를 띠었는데요. 특히 얀센 백신은 한 차례 접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13일까지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의 58%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 첫날이었죠. 지난 10일 저도 오전 11시경에 회사 근처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병원에는 얀센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30대 남성들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접종은 굉장히 금방 끝났습니다. 예. 사실 우려점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었죠. 특히 얀센 백신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고열이나 몸살로 어려움을 겪었던 후기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접종 첫날 오후부터 접종 부위가 좀 뻐근하고 몸살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저녁에는 또 미열이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또 미열은 밤사이에 떨어졌고 또 몸살 증세도 다음날 토요일 오전부터는 사라졌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반응은 사실 개인차가 있을 텐데요. 백신 접종자 중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알레르기 반응, 또 지속적인 근육통을 겪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증상 대처법과 신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 후에는 본인의 몸 상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술장로의 합신총회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권주의에 대항해 정통개혁주의 신앙의 기치를 내걸었던 목회자들이 예장합신교단의 뿌리가 됐는데요. 예장합신총회의 역사와 발자취를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1981년 예장합동총회에서 분립했습니다. 권위적인 교권주의자들이 교단과 신학교 운영 등에 개입하면서 원칙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던 성경주석학자 박윤선 박사를 중심으로 대다수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교회갱신의 뜻을 함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렇게 외치시는데 또 교수님들의 그 신학과 사상을 또 존경하고 또 따르기 원하는 목사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1981년 9월 22일에 우리 합신총회가 소집이 되었고 예장 합신총회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회 복구를 위해 노회 지역 조정위원회와 12개 노회를 조직했고 개혁신앙의 정신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교회의 연합과 협력, 총회선거 정책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고든 개혁주의 신앙 정신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유능하고 신실한 일꾼을 양성하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총회 이념을 실현하는 중심적 역할을 냈습니다. 성경적으로 순수성을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여겨지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리 합신 교단을 향해서 깨끗한 교단이다, 순수한 교단이다, 그리고 물들지 않은 교단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지난 40년의 여정을 통해 예장합신총회는 다양한 곳에서 선교와 전도, 교육,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이단과 사이비, 동성애 등 반사회적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며 한국교회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바른 교회관 안에서 책임감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이라든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비성경적 운동, 또 은사주의에 만연된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단은 40년 동안 개혁주의 신학을 외치며 파수에 온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개혁주의 신앙의 기치를 지켜온 예장합신총회.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국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화려한 태권도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석대학교에서 태권도 실력을 뽐내는 국제대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시원한 격파와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기술들. 2021년 백석대학교 총장배 국제 온라인 태권도 대회 격파 시범 장면입니다. 백석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캠퍼스 내 체육관과 온라인 환경을 활용해 대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고
태권도 인재 발굴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비대면 시대 스포츠 대회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태권도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또 참가한 각국 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하며 백석대가 앞으로 태권도 세계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들이 최소되는 가운데 이번 태권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국제 태권도 대회는 비대면 시대에 스포츠 대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태권도 인재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공인품새, 격파발차기, 태권체조, 음악품새, 트리킹, 미트겨루기, 자유품새, 창작 태권체조 단체전 등 8개 종목이 있습니다. 도장리그엔 약 3,300명, 선수권리그로 약 1,300명이 사전 등록해 총 4,6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국제대회로 열리는 만큼 지난 11일 등록 기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대만, 스페인,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등 한국을 포함한 21개국 선수들이 함께합니다. 캠퍼스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지자체도 주목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참가자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총장배 국제태권도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인 온라인 국제태권도 대회를 우리 지역 백석대학교에서 개최하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며 뜨거운 땀과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한편 2013년 처음 개최된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매년 성장을 거듭해 중부권 최대 규모로 운영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됐지만 올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진행을 결정했으며 백석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경기 주요 방송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로제타홀 선교사는 우리나라 근대 의료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홀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수지 기자입니다. 의료 선교와 교육 운동에 앞장서며 131년 전 조선 땅을 밟은 로제타홀 선교사. 남편과 어린 딸의 죽음에도 조선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로제타홀은 43년간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서울과 평양, 인천에 병원을 세워 여성과 어린이 치료에 힘썼습니다. 로제타홀 선교사가 세운 인천 부인병원이 전신이 돼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기독병원이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천 기독병원의 100주년을 기념하고 로제타홀 선교사의 업적과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병원 옆 공간에 로제타홀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법인으로는 1952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69년인데 사실 그 뿌리는 우리 닥터 로제타홀이 1921년에 제물포에 설립한 부인병원이 그 뿌리입니다. 그동안 그분을 생각하시면서도 특별히 기념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닥터 로제타홀 기념관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무량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일 문을 연 기념관에는 로제타홀 선교사의 일대기와 선교 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20년, 30년대 사용한 의료기기와 의료품 등 한국 근대 의료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천기독병원은 기념관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고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정신을 계승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꾸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녀의 헌신, 또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 그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곳에 와서 로제타를 배웠으면 합니다. 또 기성세대도 와서 교회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선의 의인이라 칭송받으며 치유와 복음 사역을 펼친 로제타홀 선교사의 삶을 본받아 제2, 제3의 로제타홀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성전 예배 인원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CTS는 지난 4월부터 40일 랜선 찬양 기도회 부흥 어게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릴레이 기도운동 CTS 부흥 어게인을 구효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영상 대면을 통해 코로나 종식과 예배의 회복,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40일 40교회 랜선 찬양 기도회 부흥 어게인.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부흥 어게인을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은 예배 회복을 부르짖었고 성도들은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개교회가 아닌 연합회 차원에서도 부흥 어게인에 동참하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시흥시 기독교 서구연합회 100여 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전도와의 길이 막혔고 또 목사님들 위축이 되었고 교회 예배가 단절되었고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했으나 길이 없었는데 CTS 부흥 어게인이 부흥을 열망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었고 또 그 시초가 됐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날 현장에 참석한 13명의 시흥시 목회자들은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연합 그리고 CTS의 미디어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져 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이 집회, 이 랜선 찬양 기도회 부흥 어게인이 다른 사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뜻깊은 은혜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복음 선교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불을 질렀다 그럴까요? 돌을 던졌다고 그럴까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18일, 4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부흥 어게인. 새로운 형식의 기도운동이 불씨가 되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6월 원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회에서는 모건대학교 김흥수 명예교수와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각각 북한교회의 역사와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복협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선교사 3명의 석방을 위해 북한 당국과 우리 정부 한국교회에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9.11 테러로 파괴된 성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모은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영리단체 성 니콜라스의 친구들은 엘피 도포로스 미국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가 지도자를 맡은 뒤 기부가 이어졌다며 현재까지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16년에 설립한 성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 성당은 뉴욕 세계무역센터 옆에 있었지만 9.11 테러로 남쪽 타워가 붕괴하면서 파괴됐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국가안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자유평화통일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교회는 백령도 국가안보 기도회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는 6.25를 잊지 않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곤고한 우리 인생에 오늘도 찾아와 물으시는 하나님의 16가지 질문을 담았습니다. 장창수 목사의 질문이 답이 될 때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항상 만남의 첫 단초를 질문으로 열었습니다. 저자는 이 질문 속에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와 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인간에게 던진 16가지 질문들을 주제로 질문의 성경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풀어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접목시켜야 한지도 설명합니다. 절망 가득한 인생에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책에 궁극적으로 담고 싶었던 저자. 고난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박조준 목사의 저서 목회 나눔을 소개합니다. 60년간 목회 여정을 걸으며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박 목사. 그간의 은혜와 축복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자는 그간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와 협력해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목회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을 통해 목회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한 박 목사. 그간의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묶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목회자의 명예와 가정,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한 11가지 방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람과 은혜로 가득 찬 사역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목회자와 예비 목회자들, 또 저자의 목회 나눔 강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눈물과 감동의 스토리, 오선지에 쓰인 삶입니다. 저자인 김용재 선교사는 한편의 연주곡과 같은 굴곡진 선교 인생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기업 주재원으로 파견되고 의학을 공부해 의료 선교사가 되어 현재 유니캅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그간의 역경과 피나는 훈련의 과정이 마치 오선지에 쓰인 악보가 연주되듯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김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6일 오전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